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 고종훈 쌤입니다. 자, 지금부터는 드디어 또 시즌이 바뀌었습니다. 자, 2018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2018 개념편과 그다음 이제 2018 개념편 4분의 3, 즉 이순환용 개념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알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3년 전, 4년 전, 5년 전부터 저희들은 이 노량진의 다른 한국사 강사들과는 약간 커리 체계가 좀 다릅니다.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. 제가 커리 영상은 따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저희들은 이론 라인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. 개념편이 있고요. 자, 요 개념편은 지난 5년, 6년 동안 계속 3600분, 60강 내외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. 60강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강사의 90강, 100강보다 우리가 더 꼼꼼하면 꼼꼼했지 빠지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대체로 3600분에서 3800분 정도의 러닝타임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그리고 개념편 4분의 3. 자, 요건 이순환용 개념편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요거는 이제 우리 60강짜리 개념편을 살짝 가지를 친 겁니다. 배경 설명이나 이런 걸 살짝 가지를 쳤습니다. 그래서 보통 내공이 좀 약한 친구들은 이 두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의 느낄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자, 요 개념편 4분의 3, 즉 이순환용 개념편이 있고요. 요게 이제 45강, 러닝타임이 2500분, 2600분 정도 됩니다. 자, 한 30% 정도가 러닝타임이 좀 적죠. 자, 그 다음에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이라고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요 45강짜리를 다시 또 압축을 시킨 거죠. 그래서 이제 개념편 듣다가 초스피드 개념편을 들으면 확실히 많이 압축이 됐다는 느낌은 받을 겁니다. 하지만 개념편 4분의 3을 듣다가 또 30강을 들으면 그다지 뭐를 줄였는지를 조금 더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강사의 어떤 강의 노하우라고 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시험 시즌에 한국사 전범위를 진짜 압축적으로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요 4단계가 파이널 압축 정리라고 있습니다. 요건 이제 자, 20강, 한 1300분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사 전범위를 전부 시대사로 정리를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압축 정도에 따라서 60강짜리가 있고 45강짜리가 있고 30강짜리가 있고 20강짜리가 있는 거죠. 아시겠죠? 그 다음 이제 교재도 사실 다 이게 호환이 됩니다. 그래서 기본서로 강의를 들어도 되고 그 다음 이제 서브노트로 강의를 들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좀 내공이 약한 사람들은 기본서로 강의 듣는 게 좀 쉽지가 않으니까 서브노트로 먼저 강의를 좀 듣고 그 다음 이제 내공이 올라오면 기본서를 좀 이렇게 자꾸 보는 버릇을 하시면 더 좋아요. 알겠죠? 자,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지난 4년, 5년 동안 우리 이론 라인이었는데 자, 이번에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 겁니다. 이제 이게 우리 이론 라인이 전부 시대사기 때문에 약간 진짜 1%의 구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1%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재시생들이나 초시생들은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. 재시생들이나 칠준생들을 위해서 주제사로 이제 한국사 전범위를 쫙 정리하는 자 지금 이제 요 교재 개발을 지금 우리 공시 기출에 참여하신 그 출제진들하고 우리 연구실이 이게 집필진만 6명이 지금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8월달, 9월달 정도 되면 이 책이 나올 거고요. 그 다음 이제 이 책이 나오면 쌤이 특강을 또 한번 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이론 라인은 대체로 이렇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 개념편과 개념편 4분의 3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개념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대사고요. 자, 한 60강. 즉 3600분에서 3800분 정도로 한국사의 전범위를 아주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미
자, 우리가 이제 6년째죠. 요 똑같은 요 강의를 한 지가 지금 6년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7, 8월 달에 공단기 학원에서 현장 강의를 진행을 하고 이 현장 강의를 녹화를 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7월 10일 날 개강을 하면요. 9월 10일쯤에 종강을 하게 되겠습니다.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하반기 채용을 생각하시거나 조금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하다 이런 분들은 2017 개념편이나 2017 개념편 4분의 3을 들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저희들 강의는 아주 표준적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강의가 거의 98% 99% 동일합니다. 알겠죠? 교재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한국사 강의를 21년, 22년 동안 해왔던 저를 믿고 저희들은 아주 표준적인 강의를 하니까 뭐 해마다 버전이 막 달라지고 막 강조하는 게 뭐 여기저기 막 다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. 아주 표준적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2017 버전 급하시면 그걸 보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그다음에 개념편 4분의 3은요. 요 개념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자, 뭡니까? 살짝 줄였습니다. 뭐 배경 설명 살짝 줄여도 강의는 확 줄거든요. 자, 그래서 45강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러닝타임은 2500분에서 2600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시대사로 진행이 되고요. 9월달과 10월달에 현장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요 개념편 4분의 3도, 즉 이순환용 개념편도 이 개념편과 사용하는 교재가 똑같습니다. 기본서로 강의를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로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. 심지어 작년 서브노트나 작년 기본서로 강의를 들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. 자, 이제 요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제 초시생과 재시생으로 나누어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이 초시생들은 60강짜리 개념편을 듣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5년 안짝에 고등학교 때 수능으로 국사 근현대사를 했다. 내가 수능으로 내가 한국사를 했다. 이런 사람들은 곧바로 개념편 4분의 3을 들어도 상관없어요. 그런데 그게 아닌 분들은 원칙적으로 60강짜리 개념편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. 자, 요걸로 1순환을 하고요. 자, 그다음에 개념편 4분의 3, 즉 45강짜리로 2순환을 하든가 아니면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으로 2순환을 하든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론은 정말 선생님 저는 수업머리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이런 사람들은 제가 세 바퀴를 돌리라고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론을 이렇게 두 바퀴 정도 돌려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론은 더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, 근데 재시생들은 있죠. 재시생들은 굳이 뭐 60강짜리 굳이 여기서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. 개념편 4분의 3, 즉 45강짜리 약간 압축된 고 이론 강좌로 곧바로 시작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. 다른 쌤 뭐 강의를 좀 듣다가 우리 고사부 강의로 갈아타려는 사람들. 자, 또는 뭐 종합반에서 두 달 또는 넉 달 정도 돌았어요. 자, 그래서 종합반에 이제 돌다 보면 종합반은 다섯 과목을 다 공부를 하니까. 자, 그래서 이제 뼈대로도 한번 세웠어요. 이런 사람들은 곧바로 개념편 4분의 3으로 가셔도 전혀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제가 재시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아시니까 초시생들한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. 어떤 거냐면은 이 초시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몰라서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자, 한국사 같은 또는 행정법 같은 이런 암기 과목은 국어, 영어 같은 어학 과목과는 공부 방법이 좀 다릅니다. 상식적으로 좀 다르겠죠. 자, 1순환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부담 가지시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진도 못 나가요. 맨날 선사 삼국시대입니다. 조선시대나 근현대사 진도를 못 나갑니다. 왜? 조선시대 공부하다 보면 이미 앞에 선사나 삼국시대 이미 다 잊어먹었거든. 왜? 사람이니까. 아주 샤프한 사람들도 이걸 잊어먹는데 평범한 수업머리를 가진 사람들 앞에 거 다 잊어먹죠. 그럼 그 사람 심리상 그 뒤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. 그럼 다시 백하죠. 그러니까 맨날 고대만 시커멓죠.
고려도 막 제대로 안 돼 있고 조선은 뭐 조선 이후는 제대로 안 돼 있죠. 근현대에서 나의 백지입니다. 이런 상태로 보통 자 공시 1년 차를 대부분 이렇게 마칩니다.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한국사가 70점, 80점이 나올까요? 그 점수도 안 나옵니다. 85점, 90점은 최소한 맞아야 합격하는데 절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70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초시생들 제가 당부드립니다. 처음에 공부할 때는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한테 이순환 과정이 있습니다. 이순환 할 때는 처음에는 진짜 안개 속을 헤매이는 것 같지만 이걸 45강짜리나 30강짜리로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. 훨씬 많이 머릿속에 들리고 정리가 될 겁니다. 제 말을 믿으십시오. 자, 그 다음에 이순환을 하면서 기출문제를 대단원별로 같이 병행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. 쌤, 제가 이순환까지도 했는데 기출문제를 풀었더니까 한 70%밖에 안 풀리고 한 30%는 잘 안 풀리던데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기출문제는 살짝살짝 찾아보고 푸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기출문제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요. 자기가 이제 이론 강의를 들었잖아요. 그럼 아,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. 난이도가 이렇구나.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지 기출문제를 풀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뭐 95점 만점 받는 상태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. 그 뒤에 뭐 모의고사나 이런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이순환 과정에서 대단원별로 기출문제를 9급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뭐 한 60, 70% 정도 풀리면 아주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신 겁니다. 알겠죠? 자,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론을 한 바퀴, 두 바퀴,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돌리면서 기출문제 한 바퀴, 요렇게 공부하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10시간씩 한국사 공부를 한다 치면, 좀 약간 성취도가 빠른 사람은 3개월, 진짜 느린 사람은 한 4개월 걸려요. 자, 근데 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. 여기까지 공부하는 게, 요 3, 4개월 여기까지 공부하는 게 한국사 전체 공부의 거의 80%를 다 한 거예요. 그 뒤에는 자꾸 반복해주는 과정만 남았습니다. 알겠죠? 처음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0시간씩 한국사 공부를 한다 치면, 물론 이제 강의 듣는 시간 다 포함해서 한 3개월, 4개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거기만, 그 첫 단추만 잘 끼우면 그 뒤에는 아주 편합니다. 제발 명심하십시오. 첫 단추만 잘 끼우면 두고두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. 보통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그냥 공시 1년 차를 그냥 시간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뭐 유튜브 같은데 지난 3년, 4년 동안 뭐 커리큘럼이나 학습법에 관련된 영상들을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. 그런데 그런 영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스스로 커리큘럼을 공부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를 제가 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이런 분들은 선생님한테 연구실에 전화해서 상담글 남겨서 그럼 제가 다 전화드립니다. 선생님한테 커리큘럼을 짜달라고 하세요. 알겠죠? 쪽팔려 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자 전화해서 이 커리큘럼을 물어보세요. 공부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를 좀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. 알겠죠?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뭐 선생님이 물어볼 겁니다. 초시생인지 재시생인지 고등학교 때 수능으로 한국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문과였는지 이과였는지 실업계였는지 해외에서 살다 왔는지 그 본인의 조건에 맞게 제가 커리큘럼을 짜드릴 겁니다. 지금도 제가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매일매일 서너 명씩 많게는 한 10여 명 가까이 제가 이런 상담하고 커리 짜드리고 그렇습니다. 자,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해봤습니다. 고등학교, 대학교 때 저도 공부 좀 해봤지만 공부를 잘하는 거는요.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. 계획을 잘 세우는 게 공부의 절반입니다. 알겠죠? 자,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뭐 빠른 사람들은 하반기 채용, 그 다음에 이제
뭐 늦는 사람들은 이제 내년 상반기. 자, 쌤 믿고 수업머리가 좀 샤프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10시간씩 공부한다고 치면 뭐 강의 듣는 시간 다 포함해서 한 3개월에서 4개월. 그다음 이제 수업머리가 좀 평범한 사람들은 이게 한 5, 6개월 걸립니다. 수업머리가 진짜 딸리는 사람들도 이게 6개월 이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. 쌤 믿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 누구나가 제가 반드시 만점 맞는다는 소리 못하지만 안정적으로 90점, 95점은 확보할 수 있다. 자, 근데 솔직히 9급에서 90점, 95점 맞으면 다 붙습니다. 심지어 뭐 85점, 80점 맞고도 붙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. 한국사를 반드시 만점 받아야 된다는 것은 강박관념입니다. 그냥 소박하게 95점을 목표로 공부해도 사실은 충분하다. 자, 여러분, 쌤 믿고, 자, 우리 빡공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자, 머지않아 조만간에 자, 한국사의 달인이 되실 겁니다. 자, 여러분, 자,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